오늘은 대망의 피어싱 교체를 하는 날. 작년에 귀 뚫고 나서 한 번도 샵에 가질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제가 알아서 빡 길이 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를 빡빡 닦고 싶어서 장갑 다 빼놨거든요. 이제 다시 세팅을 해보려고 오늘도 수빈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엄청 늦어가지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핑크네요. 되게 귀엽게 입고 오셨네요. 아, 진짜 예쁘다. 새로 들어온 제품들이야? 여기 있는 거 다? 어, 얘네가 새로운 거. 링이랑 이런 것도 많네. 오늘은 어떻게 바꾸지? 아, 근데 나 좀 약간 골드랑 실버랑 섞어서 하고 싶어. 아, 진짜? 어. 아, 그래? 여기 막힌 거 아니야? 아니, 안 막혔어. 어떻게 했지? 생각해봤어요? 대충 생각은 했는데. 응. 우리 시술은 안 할 거지? 뭐, 어디 한 군데 뚫어볼까, 또? 어디 뚫어봐? 온 김에 또? 아, 근데 이제 더 뚫을 때도 별로 맞지, 없어. 맞지, 마땅하게. 어, 맞아. 몇 군데는 있는데. 살짝 있긴 한데. 아니. 살점이 있으니까. 살점이 있으면 뚫을 수 있지. 그치, 그치. 어디든가 뚫을 수는 있지. 그냥 아예 맡기는 거지? 맡길게. 아, 아파. 안 꼈다 껴서 그래. 안 꼈다 껴서 그렇다고.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괜찮아. 골드랑 실버랑 워낙 많이 섞어서 하니까. 옛날에는 실버 하나 하면은 다 실버를 하고. 맞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피어싱 세팅을 바꿔봤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골드랑 실버가 섞인 느낌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트라거스엔 오팔 느낌의 큐빅이랑 헬릭스엔 터키석이 들어간 좀 앤틱한 느낌? 그리고 이너컨츠에 실버링이랑 골드 볼이 달려있는 피어스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골드링을 껴줬어요. 반대편에는 룩에는 큐빅으로 투볼링, 그리고 아웃컨츠에 큐빅이 반짝이는 피어스, 맨 끝 귓바퀴에는 이렇게 심플한 골드 볼을 껴줬고요. 그리고 그 밑 귓바퀴 두 개는 연결해서 이렇게 링을 껴줬습니다. 옆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제가 성격이 진짜 까탈스럽고 좀 까다로워가지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수빈쌤이 워낙 감각이 좋고 센스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략적인 느낌만 얘기하고 전부 수빈쌤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엽죠? 완전 여름 느낌이 나는. 옛날에는 약간 골드면 골드, 실버면 실버만 이렇게 연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피어싱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피어싱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피어싱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거든요.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타투는 질리거나 하면은 바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우기도 힘들고 뭐 커버업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피어싱은 뚫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뽁 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피어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처럼 좀 변덕이 심하고 들리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한텐 정말 피어싱이 좋은 것 같아요. 트라거스, 룩, 아웃컨츠, 귓바퀴, 이너컨츠, 귓볼, 그리고 얼굴 부분은 제가 입술을 굉장히 많이 뚫었었어요. 한쪽만도 뚫고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양쪽도 뚫었었고 달리아라고 많이 부르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도 뚫었었고 아 그리고 얼굴 부분에 코도 뚫었었구나. 그리고 몸에서는 니플 피어싱을 해봤어요. 니플이라고 하면 젖꼭지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통에 그렇게 민감한 성격이 아니라서 뚫는 거는 솔직히 아프지 않거든요? 코나 입술이나 그런 부분도 다 아프지가 않아요, 잘. 근데 뚫었을 때 처음으로 정말 이거는 아프다고 느꼈었던 건 니플 피어싱이었어요. 6년 전, 7년 전 이랬기 때문에 니플 피어싱은 뚫는 샵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주변에서 뚫은 사람을 별로 본 적도 없었고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일하고 있었던 샵에서 시술을 받았었고 양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평행을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양쪽에 점을 찍고 니플 피어싱이 흔한 게 아니니까 직원들이 다 저를 둘러싸고 그 점이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이렇게 두리번 네다섯 명이 저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 바가 약간 굵은 링이 너무 귀여워 보였어서 처음 뚫을 때부터 1.2mm로 안 뚫고 1.6mm로 뚫었었거든요. 완전 저는 제가 그렇게 고통에 민감한 성격이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프긴 아프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와우 제가 여태까지 느꼈었던 그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이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뚫는 당시보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더 문제야. 사람이 가슴이 달려 있으니까 가슴이 걸을 때마다 어느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그 전에는 내 가슴이 이 정도로 움직이는지 몰랐어. 찰랑찰랑 찰랑대네 걸어다닐 때 내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랐었어. 근데 이거를 뚫고 집에 가는데 그 모습이 찰랑대네. 근데 이제 지하철에 사람도 많으니까 누구 하나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심정으로 걸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니플 피어싱은 정말 아팠었어요. 아직도 뚫려 있어요. 일단 점막이 있는 부위가 잘 막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 부분이면은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도 피어싱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뚫었었던 입술 부분은 지금은 아예 다 막혔거든요. 안쪽에 점막이 있다 보니까 금방 막히더라고요. 뚫을 때나 관리하실 때 점막이 있는 부분을 뚫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관리 방법 같은 거는 저의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은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니플 피어싱 얘기를 하니까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히 떠오르네요.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아프긴 했는데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었어요. 만족한 피어싱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살이니까 잘 안 막히더라고요. 점막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관리 방법은 저의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피어싱 고통의 정도의 최고봉은 니플 피어싱도 아니고 막혔었던 걸 다시 뚫을 때가 제일 아픕니다. 니플 피어싱보다 한동안 피어싱을 안 끼다가 끼는 게 훨씬 더 아팠어요. 그냥 막을 생각이 없다면 웬만하면은 샵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냥 교체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진짜 안녕!